로봇 성능과 레시피 개발, 테스트를 위해 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삼겹살 전문점을 찾았습니다. 간단한 조작으로 30% 빠른 속도로 8인분의 고기 굽기가 가능한데요. 고기가 그릴 위에 올라가면 로봇이 적절한 타이밍에 뒤집어가며 초벌 부위를 완성합니다. 그릴이라는 요리가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AI라는 로봇을 통해서 항상 최적화된 상태로 늘 균일한 퀄리티를 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. 이거 이렇게 찍는 거야? 카메라가 열 적에서 뭐 이런 거 이 식당을 찾은 손님들은 로봇이 자동으로 고기를 굽는 진귀한 광경에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. 고기 제대로 막 못 봐주시고 제가 원하는 대로 막 제대로 익거나 아니면 막 덜 익거나 엄청 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로봇이 구워주다 보니 좀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굽기로 음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. 로봇이 초벌 구이로 90%가량 익힌 다음 테이블에 갖다 주면 손님들은 취향에 따라 고기를 더 익혀 먹을 수도 있는데요. 가게를 찾은 손님들 모두 만족스러운 모습입니다. 좀 신기하고요. 뭐 많이 변화가 오니까 특이하다 하는 생각은 많네요. 막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먹어보니까 이거 너무 맛있어요. 그 고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거 너무 그 신기해요. 이처럼 식품 산업에 있어 기술의 발전은 음식의 완성도를 높일 뿐 아니라 일상의 편리함도 주고 있는데요. 저런 기계들이 실생활에서 도입이 된다면 이제 제 기호에 맞는 음식들을 편안하게 받아서 편안하게 좀 더 제 취향에 맞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